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발생 상황 대비 특임 인원 모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. 훈련 상황은 민원 상담을 하러 온 민원인이 상담 도중 상대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기물 파손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. 민원실에 계신 방문객들께서는 훈련 상황이니 놀라지 마시고 안전요원이 대피 안내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도로방에서 신청하러 왔어요. 사비로 18로 해주세요. 네. 아, 선생님, 확인해보니 선생님이 신청하신 곳의 도로명 주소는 사비로 583이네요. 아니,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사비로 18로 해달라고 했잖아. 내 말 못 알아들어요? 선생님, 도로명 주소는 원하는 번호로 하는 게 아니고요. 도로 시작점에서부터 좌로 짝수. 아, 몰라, 몰라. 나는 그런 거 모르고. 아니, 핸드폰 번호도 내 맘대로 고르는 세상에 우리 집 주소를 내 맘대로 못 고른다는 게 말이나 돼요? 나는 사비로 18로 해달라고, 18로! 아생이 도로명 주소는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고요.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겹치게 되고 민원인이 폭언을 시작합니다. 아, 진짜 답답하네. 아, 겹치면 사비로 18-18로 하면 되지. 아, 이러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소리를 듣는 거야. 야, 너 몇 급이야?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? 아, 진짜 어디 이런 애송이 같은 게 일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참나. 아유. 선생님, 그럼 막말을 삼가주시고요. 막말? 내가 진짜 맘 먹고 막말 한번 해봐? 아우, 이 같은 게 정말. 선생님, 그럼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. 폭언은 그만해주세요. 언제 상담이나 폭언을 한 적 있어? 계속 안 된다고만 했잖아, 이 안녕하세요, 선생님. 공간정보팀장 권혁신입니다. 괜찮으시면 요청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?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합니다. 아니, 공간정보팀장이 도로명 주소에 왜 나서요? 어? 아니, 알고나 오지랖 떠는 거야? 참나, 기가 막혀서. 내가 누군지 알아? 나, 여기 과장이랑 어제도 사람이야. 아니, 내가 누군지 알고나 이래? 선생님,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위법행위로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실시하겠습니다. 민원인이 폭행을 시작합니다. 녹음? 아, 진짜. 그만해, 지금? 뭘 녹음한다는 거야? 나 초상 뻔했어! 진짜 이 사람들이 보자고자 하니까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볼래? 선생님, 이런 행동은 형법 제284조에 의한 협박죄에 해당됩니다.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, 선생님. 니들 진짜 제대로 된 협박범이 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래, 지금? 어? 아주 니네 오늘 다 재산다는 줄 알아. 야, 나와! 나오라고! 동료 직원이 피해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. 야, 한다고 말고 어디 가! 저기로 나오라고! 어, 진짜. 야, 다 어디 갔어? 나오라고! 진정하세요. 어, 나, 뭐 진정해! 진정해! 청원경찰이 대합하고 있습니다. 야! 이 누구야? 아, 나! 이 초상 어찌 되세요? 야! 민준이 지팡이다! 설명을 치!